미래가 있습니다. 한 번도 다투지 않고 일평생 살아온 부부 대단합니다만 자주 다툼에도 일평생 가정을 지켜왔던 부부가 더 대단하지 않을까요? 부부가 다투면 온갖 잡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그때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서로 꼭 잡는다면 그 가정은 미래가 있습니다. 남북이 오랜 세월 서로 다투어왔고 소수의 악한 자들에 의해 위기도 많았습니다만 평화를 추구하는 다수의 사람이 있기에 한반도는 미래가 있습니다. 인류는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에 미래가 있습니다. 인류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서로 다투어왔습니다. 소수의 악한 자들이 파국으로 몰아갔지만 평화를 추구하는 다수의 사람에 의해 인류는 미래가 있습니다. 시편 37장 37절에서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으나 악한 자들은 미래가 끊어지고 말 것이다.